신내린 분 중에 예, 예.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이 내려서 무조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야만 한다. 아니죠. 그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? 어, 또 선생님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돈 욕심이에요. 예?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응? 신기는 조금씩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집안에 누가 아파서 뭐 해서 뭐 어? 얘가 니네 집에 응? 내가 아프니까 무당이 돼야 된다. 네가 신감으로 얘가 아프다. 그건 아닙니다. 그거를 명백하게 응? 점사를 보고 뽑아내서 이 사람 왜 아픈지 뭐 산탈이 났는지 산소를 건드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? 진짜 누가 죽어서 어? 망자가 건드린 것인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뽑아내가지고 구슬해 응? 내린 구슬 해줘야지. 그냥은 응? 너 신가물이야. 너 이렇게 되지? 응? 그거를 응? 그렇게 해서 뽑아냈다 이거예요.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줘야지. 왜 사업수로 돌려야 될 사람들을 사업수로 돌려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영업으로 돌려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왜 무속인을 만듭니까?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? 나중에 바보가 돼요.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신부모가 손을 놓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바보가 됩니다. 설 있을 곳이 없어요. 응? 이리 치이고 저리 나중에는 신을 받아놨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?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 가서 보면 아이고 너 가리꾸 태이겠구나 그 양반 또 구타이 됩니다. 그럼 신 부모를 또 바꾸고 그 무지 또 버리면 다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응?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세미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응? 그런 거를 명백하게 뽑아주고 나서 응? 그리고서 신체제를 만들어야지. 응? 무조건 뭐 신기 있다고 해서 무당되면은 무당판 개판 됩니다. 진짜 완전 아사리판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점이나 제대로 보냐고요. 그래 애동이라고 해서 뭐 전부 아이고 애동이라서 점 잘 본다고 아이고 그거는 응? 옛날 속설이에요. 애동이 무슨 점을 왜 애동이 점 잘 본다는 이유가 뭔데요? 그냥 거짓없이 솔직히 다 말을 하니까 응? 그래서 점 잘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. 응? 점사 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. 진짜 영업만 무속인이고 진짜 이 길을 제대로 가는 분 같으면은 다 똑같습니다. 응? 틀린 게 뭐가 있어요? 점사는 다 응? 그렇다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어. 응? 선생님들마다 틀려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내린꽃 받으면은 뭐 합니까? 에? 뭐 할 거예요? 그런 사람들 바보 만들지 마시고 돈 욕심에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제발 부탁이니까 좀. 응? 진짜 무당이 될 사람만 좀 응?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